네, 그 당시 5살이었고요. 키는 큰 편이고요. 네, 생년월일은 82년 1월 25일생이고요. 아, 이름이 서준이라고요. 서준. 아, 네. 그런 아이 없었다고요? 아, 알겠습니다. 여기도 없다는데? 계속해봐. 어딘가에 꼭 있을 거야. 엄마 있지. 혹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...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? 아,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. DNA도 등록했는데 없다며.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할 거야? 아휴, 열 군데도 넘게 해봤는데 소득이 없어. 제대로 꼼꼼하게 물어본 거 맞아? 아, 그렇다니까. 나 준비하고 나가봐야 되겠다. 어? 근데 혹시 그동안 그 이름을 바꾼 거 아닐까? 아무리 그래도 난 찾아낼 거야. 내 아들 꼭 찾아낼 거라고. 아, 그렇게 절실한데 그동안 안 찾고 뭐 했어? 그럼 나 출근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저 당신이 해봐.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, 왜 또? 이게 자기 자식이라면 이렇게 대충대충 하겠냐고. 아무리 부부가 등 돌리면 남이라지만, 어? 나 내 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.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다 알면서 나 혼자만 놔두고 출근하겠다고? 아, 왜 자 나한테 그래? 아, 나도 전화하라는 대로 다 하고 아는 경찰한테 얘기도 다 했어. 아, 나도 그 자식 앞세운 사람인데 그 심정 모르겠어. 아, 그래도 당신은 그 살아있으면 그 찾기라도 하지. 아, 우리 아들은 그냥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떠났잖아. 아,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? 아, 당신이 그 아들을 찾는다니까 나도 그냥 아들 생각나서 그러잖아. 아유, 그냥 벼락 맞을 인간들. 아니, 그것들 어디서 모아둔 자도 천벌을 받을 거라고. 아, 아무튼 나 출근해야 돼. 아니,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빌린 돈 독촉 들어오고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줄 없잖아.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왜 그길 꺼내가지고 사람을 더 심란하게 만들어.